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점들에 대해서는 경기나 인천의 행정 절차와 기술적 협의, 기술적 조치 그리고 협의 진행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 150원이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렸습니다. 이때 올해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더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27일 출시되는데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지금 현재 6만 5천 원 또는 6만 2천 원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